그러니까 DR 부분에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되니까. 자, 그럼 플럭스가 뭐냐? D 플럭스. 그래서 요 D 부분의 플럭스가 뭐냐? 그럼 B에다가 면적 DA 하면 될까요? 자, 면적 DA 하면 되는데, 이게 수직이니까, 뭐 그냥 뭐 B 도트 DA인데, 수직이니까 그냥 BDA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이 폭이 얼마나, 이 P인가? 자, B니까 요 면적이, 이 DA라고 하는 면적이 뭐냐 하면은 B에다가 DR을 보여주면 되잖아. 자, 그래서 DS를 했는데 좀 똑같지. A랑 DA랑 DS를 해서 놓고. 그래서 B가 2πr분의 u0i고 면적이 뭐냐? BDR이니까 BDR이다. 이것이. 자, 그럼 플럭스가 요쪽은 D 부분의 플럭스인데 전체적인 플럭스가 뭐냐? 이거는 뭐 적분하면 되니까 D파이를 적분하면 되는데 적분을 어디서 대하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하니까 요 C에서부터 여기까지. 그래서 C에서부터 C 플러스 A. C 플러스 A까지 적분하고, 그 다음, 2πr 분의 μ0i고 pdr인데, 결국 이제 r이 밑에 있고 나머지 다 상수니까 앞에 있잖아. 끄적내면은, 2π 분의 μ0i에다가 b 되고, 그 다음에 r 분의 1dr니까, 이거 r 분의 로그잖아. 그래서 로그 r인데, 상한이 C고, 하한이 C고, C 플러스 A니까, 결국 하나 로그에다가 C 플러스 A, 로그 C니까, 결국 로그에다가 C분의 C 플러스 A잖아. E 플러스 C분의 A고, 그래서 책에 보다시피, 이것이 2파이분의 U0, I에다가, B에다가, 로그에다가 1 플러스 C분의 A, 이런 식으로. 이 플러스가. 자,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이제 전류와 I가 흐르는 데서부터, 거리 C 떨어져 있는데, 폭이 A고, 길이가 B인 이러한 그 사각형 모양의 원환을 뒀을 때, 그 원환 속으로 통과하는, 자기 선 속을 갖다가 저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그 자기 선 속의 가능성, 결국 이제, 좋은 띠 부분으로서 생각해가지고, DR이란 좀 D, 거리가 R 떨어진 지점. 그 선속을 우선 구하면 되는데, R 지점, 그러니까 전류 I가 흐르는 지점에서 R 떨어진 지점 자기장은 우리가 2π로 무제라이니까, 그걸 쓰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면적이, T본의 면적이 이제 BDR이니까, 그래서 BDR에다가 B 곱해줘가지고, 그 다음 전체적인 것은 결국 C에서부터 C 플러스 A까지 접근해주면 되니까, 저런 식으로 로우 접근하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특수한 경우에 이제 사각형이 무한 도상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 어떠냐.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는 결국 이제 C가 A보다 훨씬 크다는 거니까. C가 A보다 훨씬 크니까. C가 A보다 훨씬, 이건 0이니까. 로그 1은 0이니까. 플러스 0이다. 우리가 알수 있지. 멀리 떨어져서 거의 이 자기장의 영향이 없을 테니까. 자, 그런 것을 알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나오는 게 이제 파라데이 법칙인데, 파라데이 법칙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기본적인 원리고,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원리는 뭐 간단해. 그래서 결국 이 플럭스가 변하면, 원리는 뭐냐면, 어떤 지점에 플럭스가 변하면은 결국 이 기전이 발생한다. 그래서 절로 그런다. 어떤 의미로 그래서 결국 우리가 가장 간단한 경우에 이제 이 자석 속에서 이러한 도선 뭉쳐 있으면 도선을 갖다가 이제 회전을 시키면 자 회전을 시키면 플럭스가 변하거든. 자기장은 항상 이 방향이니까 자기장 이 방향이고 자기장 이 방향인데 이게 이제 돈다 이거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이게 이제 도선 1이 됐다시피 도선 1이 됐는데 자기장은 막 여기서 이런 식으로 통과하는데 자 그럼 이 지점에 이제 이 지점 1에 됐을 경우가 자기 플러스가 제일 크지. 왜냐하면 면적이 이 A 같은 면적 A에다가 자기장이 면적 속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플러스가 제일 크고 회전식으로 돼. 회전식이면 결국 이제 이 면적이 줄어들어 1이 되고 자이이이이 네모난 속으로 들어가는 플러스 하나도 없잖아.
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시키면은 플럭스가 계속 변하는 거지. 그래서 플럭스가 계속 변하는데, 그래서 결국 이 파라데이 원칙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기전력이 발생한다. 전압이 발생한다. 이게 전압 포인트 발생. 전압 발생은 결국 전압을 걸는다는 소리인데, 그래서 그 전압 가능성 엡실론이라는 것이 이 플럭스의 변화에 비례한다. 이게 바로 이제 파라데이 원칙, 유명 파라데이 원칙. 그래서 저것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가 전동 발전도 하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발전기에 가보면 이제 우리가 전자석이 있고, 전자석 안에서 이제 도선 뭉치를 갖다가 터빈으로 해가지고 이 초계에서 이제 회전시키는데, 이제 저 같은 수력 발전 경우에는 이제 수차를 이용해 터빈을 이용해서 돌리고, 화력 발전소에는 결국 이제 석탄에 서브떼 가지고 이제 물을 갖다 떼가지고 수전기까지 터빈을 갖다 돌리는 것이고, 원자력 발전소도 마찬가지로 우라늄이 이제 이 붕괴할 때 열이 발생되는데, 그 열을 이용해서 이제 수전기 만들고, 수전기를 이용해서 이제 저 터빈을 돌려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전기 생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전기 생산하는 것이 이 법칙이 뭡니다 이러면 돼. 그래서 이게 아주 간단한 법칙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파라데이 법칙이다. 그래서 플럭스의 정의에 따라서 쓰면은 ddt에다가 결국 이제 b 도트 뭐 ds 면적적분이죠. 면적분을 전시된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는 것은 뭐 나중에 보다시피 렌츠 법칙이다. 뭐 그런 식으로 방해하는 것 같다. 플럭스가 결국 기존에 발생하는 방향이 어떤 방향이냐 하면은, 결국 이제 이 플럭스가 이제 변하는 것을 갖다 방해하는 방향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기전력 하면서 다른 것이 그냥 전압이다. 전압이 발생한다. 그래서 보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전압이 발생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전압차가 발생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절거 흐르고 그런데, 결국 마이너스 가능성, 거기서 이제, 이 플럭스가 변하는 것을 갖다가 안 변하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갖다가. 그래서 기본적 원리는 파라데이 뭐 이런 식이다. 그런데 뒤쪽에 보면은 이제 이 렌츠 법칙의 경우 같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렌츠 법칙이 보면은 책에서 반사하게 이런 경우를 갖다가, 자, 이런 식으로 어떻게 했을 경우에,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그러니까, N극, S극이 있으면, 자, N극을 갖다가, 이쪽으로, 원환이 있고, 원환이 있는 데서 이제, 저런 식으로 N극 쪽으로 갔다가, 저런 식으로 가까이 갖다 댔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럼 절로 걷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기준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절로 걷는 방향으로 할 것이냐, 그런 건데, 자, 그런 생각이 되면, 저기, 이제, N극이 저런 식으로 가까워지면은, 원환을